그 정도 팩이 없습니까? 팩이 없는 임대료 감당할 팩이 없습니까? 아우. 도움이 되는 얘기가 남아. 도움이 되는 얘기를 지랄이라고 하진 않는데 뭐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아가지고 그때 우리 열정 있고 멋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겠지 뭐. 어차피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면 그거 다 이제 상담 비용으로 들어가고 뭐 어디 약 비용으로 들어가고 작년 하반기에 13개의 서류를 썼고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면접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탈락한 이동진이야. 나는 지금 프리랜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창업안이 좀 창업을 준비하고 있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내가 찾아서 공고도 찾고 맨날 자소서 쓰고 떨어지고 반복을 하고 있지. 한철이는? 응. 나는 난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아, 날 이렇게 매기는구나. 옆에 누나를 아주 그냥 교양 수업 듣고 있는데 내가 사실은 올해부터 창업 관련 전공을 듣고 있어서 약간 이제 창업가가 되고자 꿈을 꾸고 있는 중이지. 하나, 둘, 셋. 1번! 1번! 오! 동해에서. 아니, 어쨌든 강남이잖아. 맞아. 오! 2번! 와, 이거 진짜 2번이라고? 이 형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아니, 왜? 이 형이랑 사업하지 마세요. 왜? 절대 안 맞네요. 이거 진짜 문제가 심한 게 강남 한복판은 임대료가 너무 비싼데 이 임대료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 그냥 홍보성이지. 이거를 스타트업이 거기 들어갔다 그냥 바로 망하는 거지. 네, 직종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 정도 팩이 없습니까? 팩이 없는 임대료 감당할 팩이 없습니까? 아우. 강남 한복판이면 조금 약간 컨셉을 잘 잡으면 알지? 요즘엔 좀 힙한 약간 여기는 약간 소규모래 하면서 입소문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는 조금 관종이어서 강남이 좋아. 외곽으로 나가면 누가 찾아올 거야? 맞아. 1번! 2번! 그치! 아유. 진상은 어차피 앞으로 안 볼 사람이잖아. 맞아. 근데 사수는 맨날 봐야 돼. 근데 나는 상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생활 하면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 힘들어. 과연 남는 게 무엇이냐. 진상을 상대하면 남는 게 없어. 근데 상사를 상대하면 남는 게 그나마 조금이나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남아. 도움이 되는 얘기를 지랄이라고 하진 않는데 뭐 더. 진상은 왔다가 가잖아. 맞아. 근데 사수는 왔다가 안 가. 진상 상대랑은 내가 카톡을 하거나 그치? 밥을 먹지 않잖아. 오히려 진상 상대는 어차피 비즈니스니까 보다 보면 은근 정도 들어. 맞아. 1번. 야. 일본이라고? 다 같이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없잖아. 일단 나 혼자 해보겠다. 나 혼자 내가 나락을 겪어보고 우리 집만 풍비박산 나보겠다. N분의 1할 수익이 있으면 그때 이제 같이 하겠다. 팀플 해본 말이잖아. 팀원이 많다고 해서 이게 더 대단한 걸 이끌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싸우기만 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좀 그래.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힘든 거는 같이 힘들고 좋을 때는 같이 좋고 이게 너무 좋잖아. 왜냐면 내가 1인 창업을 해봤잖아. 혼자 하면 혼자 피눈물만 철철철 흘리고 있는 거야. 개인적으로 그 전문가들을 모아서 사업을 빨리 키우는 게 더 확장성 측면에서도 더 좋다. 그리고 의사소통 측면은 많이 회의를 하고 더 빨리 이렇게 하면 되지. 1번! 아, 역시 1번! 세상에 그거라고 생각해. 사필귀정. 지금 사업이 잘 돼도 내일모레 내년 내후년 잘 되리라는 보장 없어. 근데 여기 망하면 뭐 남아?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망하더라도 남는 건 사람. 이게 또 칼같이 그런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함에 있어도 비호감이 되면 뭐 거래처라든지 이런 데서 어쨌든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좋은 사람을 옆에 많이 두면 그 사람들이 언젠간 도움을 줄 거야 나에게. 그런 희망을 늘 품고 살아. 그냥 내가 착하게 잘 살면 그치. 나에게 그 덕이 오겠지. 종아줄이 내려오겠지. 이런 권선징악 같은 민간신앙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 남겠지. 근데 수익이 안 남다니까? 다 같이 망해가지고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아가지고 그때 우리 열정 있고 멋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겠지. 1번. 2번. 어? 1번. 야, 착한 척 하지 마. 비즈니스적만큼은 무조건 일을 잘해야지. 일하러 왔으면 일을 잘해야지. 애가 착하기만 하고 일을 계속 마이너스를 해. 그러면 애는 착한데 내 마음은 막 또 피눈물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 매출의 80%를 해주면 성격 들어오도 뭐 어때? 내 월급의 80%를 얘가 만들어주는데 난 20%만 하면 되잖아. 성격 더러운 거 맞춰줄 수 있지. 근데 일을 하는데 진짜 하나 알줘도 세 개를 까먹는 그런 애들? 막 그런 직원들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그래 괜찮아 내가 할게 아야 괜찮아 내가 할게 이러다가 내가 다 하고 있어. 걔가 사장이야 나중에는. 일 내가 다 하고 있다고. 어차피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 다 이제 상담 비용으로 들어가고 뭐 어디 약 비용으로 들어가고 아니, 맛있는 거 먹어야 돼. 폭식해야 돼.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길래.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 똑같다면 착한 사람이랑 하겠다. 결국에는 사람끼리 일하는 건데 성격이 되게 중요해. 일은 내가
더 하면 돼. 내가 사장이야. 그럼 얘가 못해. 그럼 가르쳐주면서 내가 더 많이 하면 돼. 그럼 얘가 내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다니까. 돈, 명예, 권력을 다 잡은 우주 최강 임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아, 로또 한 두 번 맞고 이 돈으로 이제 우리 오피스텔 1층에 공실이 좀 있거든. 거기 서브웨이 그냥 한 개 운영하면서 소박하게 살고 싶어. 직원이 될 수 없다면 사장이 돼서 우리 지원 사업도 많잖아. 그런 작지만 알찬 회사 꾸려가는 괜찮은 핫팩 같은 사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20대처럼 열심히 살 것 같아. 저때 돼도 똑같이 나는 열심히 살 거야. 이게 영상에 박제가 되잖아. 열심히 안 산다면 제 싸대기를 때려주세요 여러분들. 10년 뒤에 나는 어떤 회사가 어울릴까? 나의 운명의 회사가 궁금하다면 방구석 연구소로 놀러와!